어떻게 이런 무용과 영화가 아름답게 접목되는 작품을 기억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모든 뭐 국민들의 마음과 똑같죠. 사실 그 회원만큼 아직도 그 뭐 크게 이제 그 영향권에 네.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도 사실 그날을 이제 저도 이제 그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날 사실 한 만 하루 정도를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거는 이 사고에 대한 뭐 걱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 플러스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지금 내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거를 그날하고 사실은 다음 날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내려가려면 오늘 내려가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네. 예. 네. 근데 이제 뭐 하루를 고민하고 내려가진 못했죠. 그러나 이제 그 시기의 뉴스 중에서 저한테 이제 그 가장 강하게 남았던 거가 이제 김동혁 군의 신발이었어요. 네. 그 기사가 이제 저한테는 가장 강하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전체, 세월호라는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죠. 신발, 그 신발이. 그 사연도 그렇고. 또 이거를 또 뭐 영화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러티브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이걸 재현하거나 대사가 있는 영화로는 뭐 도저히 못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긴 만들고 싶은데 대사를 없이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것만 갖고 사실은 3년을 뭐 2년, 3년을 꼭 끌은 거죠. 그러는데 이제 마침 그 서울 무용재단에서 그 영화 감독하고 연출자들하고 안무가를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안무가 김동희 씨를 만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대사와 스토리가 없는 상태로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몸의 동작인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처음 좀 지나고 나서는 그냥 대사가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마치 대사가 있는 것처럼, 특히 뒷부분에 어머니와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대사 없이도 충분히 영화가 전달될 수 있다는 이상한 역설을 보여준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단 수직적 구조에서 그 로프 그 안무 씬에서 그 밑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위에서 찍은 것과 내려다보는 씬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씬의 시각적 차이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는 이 김대현이라는 감독이, 대현이가 우리 죽은 아이들이 의지를 갖고 올라오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니까 위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올라오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시점샷으로 봤었어요. 접합이 될 수 있다고 잘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용은 영화 속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무용이 영화 전체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될 수 있겠더라고. 무용과 영화가 결합했는데 A하고 B가 결합했는데 C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용을 이제 접합시키고자 했던 대부분의 이제 의도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관념적인 부분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면은 사실은 이 맥락을 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좀 얄팍하지만 이게 그렇게 느끼신 거에는 사실은 그 과음운 부분은 제가 계속 카메라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다큐를 염두에 두고 이제 찍은 거거든요. 아마 해외에서는 또 역시 이 작품 역시 또한 관념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과음운 그 상황은 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큰 설명을 안 해도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오히려 이제 제가 설명적이지 않은 그 부분들이 더 이제 강하게 이제 갔을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그 많은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그 무용 영화들하고 춤 영화들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지점이 아닐까.